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 없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김선영의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 네. 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6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롤링이 이제 트위터가 있어요. 트위터 네.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한 매체에 실렸던 칼럼을 인용을 했는데 네. 그 칼럼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월경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평등한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 왜 굳이 월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쓰느냐. 그냥 여성이라고 써라. 네. 근데 이 발언이 이제 성소수자 단체들에게 혐오 발언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이 논란이 시작됐고요. 예. 그 여기에 이제 잇따라서 해리포터 시리즈에 실제로 출연했었던 배우들도 성소수자 단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올리면서 예. 이 파문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판단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왜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월경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약간 낯설잖아요. 예, 그건 상당히 낯선 그렇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낯설 표현을 왜 쓰는가. 우리가 언어에 있는 어떤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교정해보자라는 어떤 의도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월경을 꼭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규정한 뭐 트랜스 남성이라든지 네, 또는 여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자신은 성별 이분법적인 어떤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 논바이너리라고 부르는 예.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성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포함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발언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그냥 월경하는 사람이면 여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런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을 이제 여성으로 정체화했지만 네. 남성이기 때문에 월경을 하지 않는 트랜스 여성들은 또 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성소수자들이 볼 때는 당연히 존재를 지우는 발언이니까 이제 혐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낯설고 어색했지만 네. 게다가 뭐 과거에 세상에 반은 남자, 세상에 반은 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고정적인 성별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예. 성을 나누고 또 구분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나온 표현인데 여기서 다시 이제 롤링이 아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그 성별은 이건 고정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런 과거에 지난 오랫동안 진전되었던 어떤 인권의 논의들을 좀 과거로 돌리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롤링 작가가 자신의 입장을 다시 또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 같은 경우 이제 잇따라서 제일 먼저 해리포터 역을 맡았던 대니얼 레드클리프의 반박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혐오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롤링이 지난 10월에 다시 한번 입장 표명을 했어요. 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자신은 성폭력의 생존자였고 네.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직접 고백을 하면서 또 이런 여성에게 처한 이런 폭력적인 현실이 이게 지워지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였다라고 네. 해명을 했고요. 실제로 이 롤링의 고백이 있은 뒤에 이제 많은 어떤 가십을 좋아하는 그런 매체들에서 또 롤링에 대한 어떤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아, 그것도 하나의 폭력으로 또 작용을 하는 거죠. 거군요. 그러니까 롤링이 주장한 어떤 여성을 향한 위협들이 실제로 롤링을 둘러싼 공격들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롤링의 발언이 분명히 혐오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공포와 그 불안에 대해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좀 이번 사태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다가 그렇죠.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그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우리 말이라는 게 네. 이전부터에 써왔던 사회적인 어떤 그 약속들 또 역사적인 상황들이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녹아있는 단어의 뜻과 표현이 최근 들어와서 여기와 충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언어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쟁들이 네. 되게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명인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좀 되게 긍정적인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언어라는 것이 어떤 그 하나의 시각을 되게 고정된 프레임 안에 가둘 때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네. 좀 더 낯설게 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불공정한 일은 없는지 예. 이런 것들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논의들도 이제 논란에 그러니까 이런 롤링에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그냥 여성들 또는 성소수자 간의 어떤 의견 충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좀 더 이런 차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좀 좋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내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계속해서 좀 바꿔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뭐 최근 뭐 그런 보편적인 차별금지법 논의도 있고 또 여성의 그 안전 이슈에 대한 목소리도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좀 먼 현실이 아니라서 가져본 이슈입니다. 예. 뭐 같은 건 아니지만 네. 또 관련된 또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네. MBC에 대해서 여성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작년 6월에 네. 그 대전 MBC 여성 프리랜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게 대전 MBC의 너무나 성차별적인 그 채용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똑같은 아나운서지만 예. 남성 아나운서들의 정규직 비율에 비해서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비율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이게 차등이 주어졌다는 통계가 그렇죠. 나온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출을 인권위에 제출을 한 거고 네. 실제로 바로 어제 인권위에서 이런 권고 사항이 나온 거죠. 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별 실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게 그 한겨레 신문에서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대전 MBC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비율이 27.5%였을 때 네. 남성 아나운서는 86.1% 였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고용 형태도 너무나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게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아나운서와 어떤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예.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 임금에서부터 또는 자연스럽게 어떤 남성 아나운서들이 근무를 약간 지시하는 그런 형태 위계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런 차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인권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거죠, 이번에. 네. 아나운서 문제는 제가 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나운서 직종 자체에 대해서 정규직 자체를 안 뽑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그 단계를 좀 바꾼다고 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네. 남성에게 정규직을 좀 주고 네. 여성은 좀 아닌 경우가 많았고 네. 그 대부분들 또 이제 또 결혼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또 프리랜서로 고용했다가 그냥 안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 그렇죠. 사실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오래 전부터 이게 지속되어 왔던 그 차별적인 관행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대전 MBC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네. 이걸 가시화한 거죠. 실제로 방송가에서 이제 가령 그 가장 눈에 띄는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뉴스만 봐도 네. 그 남성 앵커와 여성 앵커의 진행하는 구도를 보면 항상 이렇게 남성 앵커는 연령이 지긋한 좀 중후한 경력 있으신 앵커고 여성 앵커는 굉장히 젊고 예쁜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예, 예. 사실 지난해 화제가 됐었던 게 지난해 KBS에서 그 평일 저녁 뉴스 메인 앵커로 예, 여성을 예. 사용한 게 지상파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성차별적인 인식이 좀 오랫동안 관행화돼 있었다. 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예.
고착화돼 있었고 방송계에 좀 만연한 그런 문제였는데 네. 이거 좀 바꾸기 위해선 이번에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또 네. 자체적으로 좀 자정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인식을 바꾼다라는 거는 네. 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가인권 위에서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것처럼 실제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양성평등에 대한 조항을 좀 더 강화를 했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따라서 방송사들을 좀 모니터링을 했는데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두 배나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차별이 많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양성평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보자라고 규정을 하니까 예. 이런 차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별에 대한 공론화가 자꾸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좀 변화를 해야겠죠. 예,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앵커들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뉴스 스튜디오 내에서도 네. 그러한 차별들 그리고 관행들 네. 고착화된 것들 이어져 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는 방송사가 좀 제일 먼저 변했으면 좋겠어요. 시사본부도 계속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세상의 모든 리뷰를 끝으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